무대가 그립고 관객이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다시 만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시대라 모두 힘드시지만 백신 맞고 모두 건강하세요. 오늘도 갈들곳의 태양은 붉게 떠올랐습니다. 아름다움의 기준은 자연과 자연스러운 것에 있을 것입니다. 이 어려운 시기 우리 모두 코로나를 이겨내고 무대에서 뵙는 날 그날까지 다들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하루 힘든 시기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울산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힘내십시오. 역경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며 또 변이 바이러스를 생성하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 문화예술을 정말 힘들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를 지역문화 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방역수칙 준수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은 모든 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.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기획자로서 첫 발을 내딛어보려 합니다. 누가 뒤에 아는 사람이고 친밀함으로 누가 뒤 어느 곳에나 스며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입니다. 저희는 올해 또 열심히 준비해서요. 대한민국 연주제에 출전하여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. 이제 코로나지만 많은 분들이 제 개인전에 찾아와서 제 작품을 보고 조금이나마 이제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. 그것이 예술인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. 다 같이 좀 더 화이팅 합시다. 아자! 저는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되어 있지만 개인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남구문화원에서 미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문화, 예술계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힘든 상황 속인 걸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힘든 상황 속이지만 모두가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!